계속해서 그럼 사회주택에 대한 허승규 대표님의 결담 들어보겠습니다. 사는 것 물음표, 사는 것 느낌표.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노후 보장까지 된다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은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불평등을 감내해야 되는지 절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 IMF 외환위기 이후에 각자도생 한국 사회가 심해졌고 자살률도 OECD 1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최소 적정 주거 기준에 충족 못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주거에 대해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사회주택도 그 중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